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요. 여기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거는 사상 크로스예요. 꽃이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거든요. 또 궁금하신 분이 많으셔요. 여기 꽃이 여기 요렇게 피면 요렇게 꽃망울이 생겨서 쪼르륵 하고 이렇게 이걸 타고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꽃 피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꽃을 화초로 사시게 되면 밑에 아랫부분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죠? 요게 개화 기간이 지금 가지고 온 지가 한 열흘 넘었는데 올 때부터 있던 꽃이에요. 개화가 요게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 요 꽃이 피고 또 다음 꽃이 피잖아요. 요게 피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은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주 봄까지 계속 꽃을 피워주면서 개화를 할것 같아요. 겨울 꽃이죠? 꽃이 무수히 생깁니다. 입자, 요렇게 입장에. 그리고 가지치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꽃이 바로 다 지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이 다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봄이 되면은 밑에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꽃이든지 봄 가을까지 이제 자라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 새순이 이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 자란 가지에 꽃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김구따루나 항오접이나 이런 나비수국 같은 거를 가지치기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말발돌이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말발돌이 지금 가지치기 해도 돼요. 늘어지는 수형이잖아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무슨 꽃이든지 이 가을에 가지치기 하시는 것보다도요. 가을에 가지치기 하는 거는 여름꽃 있죠. 여름에 꽃이 졌어요. 가을에 이제 지금 다 졌어요. 그런 거는 가지치기를 해서 들여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봄에 꽃이 피는 거는 가지치기를 봄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의 요령이요. 요거 나비수국도 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가지치기를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라잖아요. 이렇게 엄청 자라요. 이게 늘어지던 수형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면 이 나비수국은요, 이 끝부터 꽃이 오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 끝부터 꽃이 오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나와서 꽃대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서 또 피고 또 여기에서 또 나와서 피고 이런 식으로 꽃이 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끝에 게 먼저 꽃이 왔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다고 해갖고 이 아이를 여기를 가지치기를 딱 했어요. 이렇게. 그럼 꽃을 못 보죠. 조금 기다려야지 꽃이 오는데. 이해가 가실까요? 가지치기요? 여기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꽃을 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야 꽃이 피어요.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꽃이 필 때는 안필 때는 뭔가가 요 꽃한테 맞지를 않아서 꽃이 안 핀다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안 맞을까? 온도가 안 맞는 걸까? 습도가 안 맞는 걸까? 또좀덜 자라서 안 피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발돌이 가지치기 해도 되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가지치기는 꽃을 본 다음에 한다. 이게 가장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꽃다본 다음에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클라멘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시클라멘을 제가 동시에 네 개를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하고 전혀 처지지를 않고 이렇게 있거든요.
흙을 다 털고 했어요. 제가 흙을 다 틀고 시클라멘은 이 저명간수 통에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물 한번 넣어놓으면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 시클라멘이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는데 꼭 시클라멘을 키우시는 분은 그냥 이런 일반 화분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꼭 저명간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구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근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구근이 요게 구근이거든요. 이 구근이 물에 닿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구근을 심을 때 이렇게 근상으로 돌출되게 심는 거예요. 흙 속에 밑 폭 파묻혀 있으면 흙에 이 저명간수 때문에 이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 이상 이렇게 돌출되게 나오게 심습니다. 이 구근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해서요. 그래서 그 요령을 아시고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주게 되면 구근에 물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면 이렇게 저면간수 통에 나오는 건데요. 5-6일 돼서도 이게 잎이 기운이 없고 축 처진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한 3-4일 그늘에 두셨다가 또 3-4일 지난 다음에 반 그늘로 나오면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 아이가. 저도 이거 구근을 다 털고 했어요. 구근을 트실 때는 물에 이렇게 흔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핀셋이나 이런 걸로 긁어낼 때는 아무래도 구근이 흙이 떨어지면서 구근에 상처가 나서 이 아이가 뿌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저처럼 그냥 다라이 같은 데다가 해놓고 흔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이렇게 시클라멘 제 분갈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한 5-6일 되면 이제 쌩쌩하게 돌아와야 되는데요. 분을 흙을 털고 하셨는지 그냥 하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바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번은 저도 상면에서 물을 줬어요. 이런데 흙에도 먼지도 털어야 될 겸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마사를 60% 이상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클라멘 분갈이 좀 편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정도 날짜가 되면 쌩쌩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물을 한번 더 줘 보세요. 물이 저면으로 자동 급수가 되지 않으면 또 그럴 확률도 있고 몸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늘에 두시고 한번 관리를 잘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대문자초를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요 대문자초는 주로 그 여름에 녹아내리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름에 녹아내리시는 분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거 대문자초 그 분갈이는요 전문 야생토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 대문자초를 오래 키워보지를 않았어요. 요게 봄에 갖다 놓은 거고 요거는 요새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여름에 심은 거예요. 근데 여름에 심은 게 오히려 건강해요. 이렇게 보세요. 여름에 심을 때 제가 이거를 물에 뿌리를 흙을 다 털고 이렇게 그 극이 와요. 용토가 아니고 밭에 밭흙을 많이 제조한 그런 야생화 그런 흙에다가 오는데요. 요에도 다 털고 심었어요. 제가. 그런데 심으실 때 약간 좀 돌출되게 심어보세요. 이게 이름이 바위 떡뿌리라 그래서 바위 틈새나 막 이런 데 자갈돌이 많은데 이런 데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맞춰주려고 하시면 그 흙을 선택을 하실 때 여름에 녹아내림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저는 경석이나 화산석을 좀 섞었어요. 여기 할 때. 마사를 한 60% 이상에다가 경석이나 화산석, 녹소토 이런 거로 한 20% 정도 넣었고요. 펄라이트 10 정도 넣고 흙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할 때.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꽃이 피고 있어가지고 3분의 1은 붙여둔 상태로 요걸 지금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요게 흙. 이렇게 흙이 다르죠? 요 아이는 이렇게 다른데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지금 한 5일에 한 번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한 하루 건너서 이틀 건너기도 하고 물을 주거든요. 3일에 한 번 정도에 물을 주는데 한 번 주고 지금 제가 이 노지에서 한 번 주면 한 이틀 지나서 3일 만에 한 번 줘요. 그럴 때 얘는 한번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한 5일 만에 주는 게 되겠죠. 3일 만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주고요. 여름에는 장맛비를 전혀 안 맞춰요. 바이솔처럼 장맛절을 전혀 안 맞추고 한 5일에 한번이 정도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여름에는 이 아이가 물러서 가요. 그러니까 물 주기를 저는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이 내려요. 요즘에는요. 물을 안 줘도 요건 지금 물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거 요런 거물줄때 건너뛰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물을 준 상태입니다. 조금 물고파 해서 지금 물을 줬어요. 대문자 물 주기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 예쁜 사랑초요. 사랑초도 제가 여러 가지를 키워보니까요. 키가 크고, 막 늘어지고, 이런 수형이 있는가 하면, 또, 요렇게 쫙 달라붙어서, 요렇게 쫙 달라붙어서 크고 있죠? 요렇게. 요렇게 크는 수형이고, 수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초에, 파리 같은 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뿌리파리가 생겼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이 꽃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여기 안에 종합살충제가 들어있어요. 예방하게끔 연하게 타놨어요. 꽃을 굉장히 많이 들여오니까 저렇게 타놓고서 오면은요. 이 들어오는 아이한테 저는 친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뭐, 옮기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꽃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저렇게 희석해놓고서 뿌리면 되는데, 꽃을 적게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하원에 가면은, 그 스프레이로 된 약이 지금은 정말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뭐, 그 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뿌리파리, 진디기, 뭐, 깍지벌레 아주 막그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이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냥 4, 5천 원뭐요 정도로 해요. 근데 한참 써요. 그 스프레이에 들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종합살충제라고 된 거를 한번 뿌려놓고서 물건이 새로 들어올 때 한번 뿌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이제 습관을 좀 키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예방이 되겠지요. 그리고 뿌리파리가 생기면 빨리 박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뿌리를 긁어 먹어갖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져요. 이 뿌리 있는 그 부분 있죠? 그걸 갉아먹고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 방제를 하려면 천상 농약으로밖에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찍찍이 있죠? 찍찍이를 붙여서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또 빨리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면 막또 기하급속도로 막그 안에 또 뿌리 알을 놔서 또 번진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박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농약을 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농약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농약도 좀 치시는데 지금 이제 급하잖아요. 농약도 사와야 되고 막 이런데 급하니까 집에 있는 거그 1000ml 있죠? 1000ml에다가 락스를 그 우리 물 먹는 그 물병 있죠? 물병에다가 하나 가득 넣고서 물병 뚜껑으로 락스를 한 뚜껑 정도 희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세요. 흠뻑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뭐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식물들이. 그렇게 해갖고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한 뚜껑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뿌려보세요. 이게 흙이 흥건하게 이렇게 해갖고 다 박멸이 되면 좋은데 박멸이 또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급하시면 농약 사러 가시기가 조금 그러시면 약국에 가면 비오킬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약국에서 팔아요.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이렇게 표현인데 여기 그림 이렇게 있죠. 요런 유충이나 알을 박멸하는 거예요. 요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시는데, 요거를 그냥 이게 저기 싼 곳은 7,000원 정도 하고 비싼 곳은 뭐 9,000원도 해요. 이게. 요렇게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스프레이에 담아 있는 것보단 또 요게 좀 싸요. 이거는 막 이렇게 그 생긴 것보다도요, 미리 흙 속에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요런 유충들이 흙 속에 있는 거 그런 데에서 뿌리는 게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를 어디다가 이걸 뿌리냐 하면은요.
제가 앞에 그 삼모래를 포우잖아요. 그 삼모래를 포았을 때, 미리 퍼다 놨을 때는 제가 토양 살충제라고 있어요. 그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금방 떠와가지고 금방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걸 뿌려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원액을, 이거를 이제 금방 사온 그거다 이러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뿌립니다. 막 뿌려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뭐 흙에서 이런, 요런 아이들한테서 진딧물이 낀다든지 이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원액을 뿌리면 조금 좀 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분무기에다 이렇게 넣으실 때, 이거 반, 물 반,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희석을 하셨어요. 요걸 희석을 하셨으면, 요거를 여기다 뿌려보세요. 여기다가, 흙에다가. 그 뿌리파리 아래 이 흙에 있어요. 흙에. 그 뿌리파리가 생긴 주위에다가 이렇게 싹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약간 좀 추천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그리고 EM 있으시면은 EM도 강하게 치면 이게 입장이 다 탑니다. EM도 연하게 하셔가지고 뿌리파리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생겨요. 저도 봄에 약간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는 계속 제가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하우스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생겨요. 제가 따뜻해지면. 이게 흙 속에 있어서 부화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한 두세 번 방제를 해요. 그냥 농약도 한번 살포하고 또 주기적으로 EM도 좀 쳐주고 또 이렇게 비오킬도 한번 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걸 다 칠라 그러면요. 요 비오킬 두통 쳐야 돼요. 이 많은 양에다 다 칠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 딸이 어제 여기서 언박싱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엄마는 다육이를 그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혼자만 보시고 그 예쁜 다육이를 구독자님한테 좀 보내 어좀 찍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셔야지 세상에 욕심이 나보고 많다고 엄마 이거 좀저 다육이 좀 보여주세요. 다육이 언제 한번 찍어드릴게요. 다육이를 세상에 그 다육이를 그렇게 잘 키우시면서 다육이 좀 찍어주세요. 다육이 한번 언제 찍어드릴게요. 다육이가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물은 조금 이제 겨울에 되면 천천히 듭니다. 요아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여기 다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 요아이 아직도 안 깨어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뿌리가 이상이 생겼을까요? 이거 유적고 한쪽이 이렇게. 깨나질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셔요.